어머니가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실은요. 지금도 이제까지 평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지금 뭐야 잘 관리해 오셨는데 이게 운세라는 거에 따라서 운세가 작년부터 어머니가 없는 병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또 아저씨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왜 물어보냐면요. 여자는 뒤흉박팔자라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집 귀신이 되는 꼴이라 애들 성씨가 근데 뭐예요? 우리 신랑은 갔어요. 그니까요. 네. 성씨는 어떻게 돼요? 경주 김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 어머님 성씨, 타고난 성씨에서 여자분들은 이제 시집 와서 자손을 낳으면은 이제 경주 김씨 집안이 되시는 거고 그 집안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주 김씨네 집안 귀신이 되는 거죠. 근데 경주 김씨네 족보책을 이렇게 열어서 최상단에 시조가 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열에 성주신이 계십니다. 그 집안의 경주 김씨 모든 후손들을 갖다가 때가 되면 운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벌도 주세요. 그런 분이 금년 정월 초하로부터 우리 또 10년의 운을 주셨어요. 마지막 운을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요? 네, 근데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기고 계시다 보니까 성주의 운,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성주라고 여자한테는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운까지 큰 운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머님이나 저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년치 운도 다못 써요. 근데 이 1년치 운 그릇에 10년이 부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1년만 남아 있고 9년이 넘쳤겠죠. 그래서 운까지 넘쳐 있어서 어머님 컨디션이나 몸이 건강이 더더욱 안 좋으신 겁니다. 근데 좋은 운이 아니고 나쁜 운이에요? 받으면 좋은 건데요. 안 받으시니까는 나쁜 거, 무서운 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얼른 낫지 않고, 소위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내 운세가 사납다는 거죠.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해생이고 정월생이시면 재복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제들도 잘 풀리셨을 거고 어머님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재산도 있으셔도 뭐 괜찮으실 텐데 가장 큰 거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 없는 병도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름 있는 병원, 전문 병원에서 뭐 허리 이렇게 수술하시고 치료를 잘하셨겠지만 얼른 낫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뿐만이 아니라 허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절로, 다리로 다 내려가는 거죠. 1차적으로 원인은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빠르게는 76세 때, 그때부터 안 좋으셔가지고, 금년 77세가 되셨고, 금년, 그러니까 한 2, 3, 허리가 그냥 하루 이틀 틀리는 게 아니라 3, 4년 전부터 안 좋긴 했는데, 조금 내 운세가 사나울 때 수술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수술도 잘 됐음에도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내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아버님도 그러니까 애들 아빠하고도 인연이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는 아니실 거고, 뭐, 잠깐잠깐의 인연이 있으셨을 텐데, 외람되지만 어머니도 이 세상 떠나갈 때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계신 분도 좋은 인연은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재복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형국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보다 덜 잡수셨어야 돼요. 그분은, 50년생이에요. 호랑이띠. 74이시네요. 범띠. 생신 달만 얘기해 줘 보세요. 12월 20일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게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지만 좀 배려라는 것보다는 좀 많이 자기만을 좀 이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12월생 같으시면 그분도 뭐 재봉이나 이런 게영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도 근데 그분은 나이가 그러면 지금 그분은 나이가 지금 74세시거든요. 근데도 그분은 자꾸 이 돈이 들락거림이 많이 보여지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분은? 음수업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생활비 같은 거잘 내놓으십니까? 생활비 제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알아서. 그 저는 근데 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정말 안 맞는 분이세요, 두 분이.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죠. 예, 근데 극과 극이십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 어머님이 참 남자 복이 없으세요. 남자들한테 제복은 조금씩 늘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참안 맞아요. 극과 극인 성향이죠. 극과 지금 극이요. 있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 근데 같은데. 사람이, 그분은 사람이, 사람 자체는 이기적인 그렇지만 배려 같은 건할줄 알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기준님을 또,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데, 이게 전엔 더 고우셨겠죠. 그러니까는 마누라 사랑할 줄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뭐 인사를 한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궁합적이라는 걸로 본다면 정말 안 맞습니다. 일은 그분은 좀 오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분은 뭐랄까 건강이라는 걸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70, 7순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7순이 넘어진 걸로 보여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이제 65세요. 12살 빼야 돼요. 아니, 겉만 그럼 뭐예요? 속이 다 그렇다던데. 세월에 장사가 없죠. 이번에 수술하고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차라리 안 그러니까 했어야 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내 몸에 댈 때도 어느 때 대느냐, 이때 그게 중요한데, 근데 안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원체 고통이 심했을 거니까. 아니,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았는데요. 칼 대고 어떻게, 나니까 더 아픈 거죠. 네? 칼 대고 나서 더 아픈 거죠, 지금. 예. 더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뭐든지 뭘 못하게 해요, 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머님이 지금 입고 계신 옷에 냄새가 고약해 나게 나는 악취가 예를 들어서 묻었다고 칠게요. 냄새가 나는 게. 그럼 그거를 닦아요. 닦아도 냄새는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한테 안 좋은 운세에 안 좋은 기운이 잔뜩 있다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전문적인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 했으면 다 낫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기운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수술 잘 됐어도 뇌가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그안 좋은 기운만 좀 벗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서구 쪽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 강서구 쪽에도 보면은 그 곰달래길이라고 거기에 가면은 무슨 장군, 무슨 깃발, 무슨 동자 해가지고 빨간 깃발, 그 곰달래길, 편도 1차선 길이잖아요. 화곡동에서부터 목동사거리까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있는 안 좋은 기운만, 요것만 벗겨놔도 몸이 훨씬 좋아지십니다. 약을 먹어도 약발을 받으실 거고, 뭐 침을 맞아도 침수를 가받을 건데, 좀 그런 데 가셔서 저와 같이 이런 상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안 좋은 기운만 어머니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운만 좀 벗겨내세요. 그것만 해도 컨디션 되게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머님이 정월생이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뭐야 마름 부처님 모시고 지금 뭐야 절은 다니신다지만 어머니 자체가 신이야.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거다 느끼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도 다볼줄 알아요. 근데 엄마 것만 못 보는 거거든. 그래서 선무당인 거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안 좋은 운세에 있는 안 좋은 기운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상담하시면은 뭐 치성 좀 해라, 뭐 좀 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꼭 좀 하세요. 그럼 현저하게 좋아지십니다. 어머님 고향이 어디세요? 원 고향은 아버님이 어디세요? 친정 아버님 고향. 친정 아버님 고향이 부여예요. 아, 부여시고. 예. 부여.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좀 나갔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글쎄요. 가까운 분 같이 보여지거든요. 뭐 그다지 가깝지는 않는데. 근데 그분이 주고 싶어도 왜냐면은 그분이 주고 싶어도 아마 줄 능력이 안 될 겁니다. 아, 그거는 몇 년 전에 이제 조금 제가 사기를 좀 많이 당했어요. 여기도 저기도 뭐 사기를 좀 많이 당해 가지고 좀 노후 자금을 뭐 거의 날리다시피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이제 동생한테 이제 이렇게 좀 가까운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엄청 많이 당했죠. 동생이 몇 살이세요? 범띠죠. 범띠? 네. 그러면은 지금 74세세요? 아니면 네, 60? 네. 7, 아니. 62, 74세? 50년생. 네. 아.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한테는 옛날부터 많이 당했어요, 제가. 어떻게 동지간이다 보니까는 그랬는데, 그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거예요,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네. 계시는 분하고 동갑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동생분이. 그거예요. 궁합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누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차피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어머님 돈은 그냥 보시했다고 하시는 게 어머님이 병이 안 나시겠어요. 제가 괜히 어디 뭐 어느 정도라도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한테 희망 고문을 드리는 거고 그냥 부모 형제 덕이 없으세요. 인덕이 없으세요. 네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내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보시했다, 공덕 쌓았다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엄청 쏟아서 그것도 저는 어떻게 남이 내가 솔직히 뭐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친구한테도 야 저녁 한 끼 먹자 이러면 꼭 사야 되는 그런 걸로 아주 그냥 고지시켜요 제가. 그런데 돈 없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친구한테도 당했어요. 땅을. 그래서 몇 억을 당했어요. 대도 않는 땅 사게 되신 거죠? 네? 대도 않는 땅을 사시게 네, 된 네, 거죠? 네. 이러지도 네. 저러지도 못하는 거. 네. 지금 그렇게 묶여가 있는데. 그거는 한 5년 정도 놔두세요. 그때 이후에는 뭐 매매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관리 요번에 관리 좀 잘하시고 요번에 안 좋은 기운만 제쳐놓으시면 회복이 빠르시고요. 우리 어머님이 타고난 명이 상당히 길어요. 명이요? 네. 그러니까 관리 잘하셔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100에서 한두 살뿐이나 빠질까요? 아우 그러지 말아요. 좀 타고난 명이 기신 게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안 좋은 기운 좀 그것 좀 제거 좀 하시고 나시면 건강이 되게 좋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셔서 그리고 나다 보면은 한 5년 있다 보면 그 지금 되던 땅이요 의외로 효자가 될 겁니다. 또요. 그럼 지금 같이 있는 사람하고는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따로 나와야 되는지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그냥 같이 계세요. 호적은 합하진 않으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50 저도 초반인데 가끔 등갈이 없고 파스 붙일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려울 때는 효자손이 있으니까 긁는데 파스 붙이고 막 이럴 때는 화나고 그러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분 계시면 좋죠. 근데 너무 나한테 잘해요. 잘하는데요. 네. 반면에도 구창케 합니다. 예? 구창케도 합니다. 밤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고간 귀찮게도 합니다. 아, 그렇지도 않는데요. 아무튼 간단해요. 어머니 운세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같이 되셨어도 무방하고요. 또 아니면 절에 머리를 밀고 비구가 되셨어도 무방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일반적으로 사신 거예요. 일반 여성으로. 그러면서 사랑도 하시고 자손도 낳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떠나가고 다시 말해서 부모 형제 덕도 없지만 자식 덕도 없으십니다. 엄마로서 뭔가 줄 수 있고 엄마가 뭐 주면 그때서는 엄마인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한테도 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저처럼 아니면 비구처럼 수녀처럼 이걸 거부하셨기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은 풍파를 갖다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많은 재물들을 여기저기 다 주고 준 게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어머님이 저처럼 수녀처럼 승녀처럼 안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연히 그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셨다면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냥 보시하셨다. 공덕 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디가 77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5도 많이 잡아드려요. 이제 환갑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또 잎으로 꽃으로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시게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데 찾아가서 꼭 상담해 보시고 나를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이제 놈들 그만 좀 주고 나를 위해서. 아셨죠? 그리고서 그 지금 같이 계시는 분 궁합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그래도 그분의 인성은 됨됨이는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자기 당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셔서 향후 오랫동안 운전하실 것 같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도 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75세신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의지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허리도 아프신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시고 아무튼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에 가는 길에 우연히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요. 근데 여잔데 그것도 인연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우연히 끌려가가지고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 뭐 내 발로 갔으니까 내가 갔겠죠. 그런데 가서 돈을 조금 이렇게 투자라고 그랬나요? 보니까 뭐 근데 괜찮고 뭐 그래서 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괜찮게 될란지.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운세로는 모든 게 안 좋다고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면 회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절대로 나한테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회수하려고 안 들면 뭐 지금 다른 지인들이 됐건 누구 도움을 받으서라도 그냥 안 하고 급하게 떠난 데서 돈이 필요해서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수를 아니, 하십시오. 그렇게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괜찮겠다. 아니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에
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신 쾌상으로는 절대로 그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아서 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애들 좀 한번 엄마 아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몇 가지가 됐어요? 물으세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도 저기 신혜생이거든요. 저하고 동갑이네요. 아, 네 그러세요? 신혜생인데 12월 10일이에요. 제복이 있네요. 아마 그 친구는 오전 많이 뭐 지금 40대까지는 많이 풍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50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금년 내년이 되게 좋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아, 근데 저기 우리 며느리가 아니 아들 생일. 생일이 12월 10일. 며느리 몇 살입니까? 며느리는 용띠예요. 정말 안 맞죠. 근데도 그냥 뭐 싸우면서도 잘 살아요. 그거는요. 상충은 싸우면서 삽니다만 원지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지는 또 무서운 살이기도 하지만 궁합이 좋습니다. 그거 뭐야? 속궁합도 잘 맞고요. 속궁합이라면 이제 부부 그것도 잘 맞고 그리고 모질게 싸우지만 뒤돌아서면 서로 또 위해주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게 또 있습니다. 무슨 살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제일 무서운 살입니다. 원진 살입니다. 원진 살이 있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죠. 어차피 나이 들면 하나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병진생 같으면 지금 48이거든요. 네. 작년부터 그리고 병진생 같으면 며느리도 놀팔자가 아니에요. 뭐라도 할 겁니다. 네. 공무원인데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4급 공무원입니다. 작년, 금년 진급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진급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영국에서 2년을 같이 이렇게 식구들 다 가서 있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지금 프랑스로 갔어요, 며느리가. 프랑스 대사관으로 이렇게 발령이 돼서 아들 하나 있어요. 외무 공무원이구나. 아니 외무 공무원 행정고시 봐가지고 행정 쪽으로 이제 갔죠. 그랬는데 한 3년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좀 올해 이제 한 가을이나 겨울쯤 또 들어가야 되네 그렇게 들어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혼자만 가 있고 아이하고 아들은 여기 한국에 있고요? 아니요. 아들하고 이제 데리고 갔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6학년 이제 올해 중학교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좀 그런가 봐요. 또 거기 있으면서도 외국으로 출장을 또 가게 된대요. 그냥 아직 어린애를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친정 엄마가 이제 3개월 비자를 내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대요. 그게 그쪽 외무 쪽으로 간 가족들도 그거밖에 안 돼요. 직계 가족만 되는 건가 네네네. 보구나. 근데 이제 친정 엄마니까 3개월은 비자를 내가 가 있다가 2월 말쯤 내가 나왔어요. 나와 있으면 또 금방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3개월 후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러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군요. 예, 거군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들도 저 혼자 자수성가를 했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기술직이죠. 그러니까 기술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49까지는 그랬겠지만 50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3, 4년 아주 좋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거기를 가게 되면 와이프한테 가게 되면 그것도 놓고 가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가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술직이라서 근데 뭐 가족끼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아드님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며느님이 용띠 같으면 48 같으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일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심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이 띄워놓고 막
집을 며칠 비워야 되는 거고 뭐 해야 되는 거고 자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있으니까 네. 더 힘든 거죠. 네. 슬기롭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보모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여기서 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영국 갈 때도 그 회사에서 이제 워낙에 뭐 애가 착실하고 뭐 좀 고지식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장기 휴직계를 내고 갔다가 왔는데 지금 거기서도 또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싫어하죠. 맞습니다. 네. 여자의 일도 중요하지만 남자의 남자들은요 일이 곧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계시는 분도 74세, 75세가 되셨음에도 네. 운전을 하면서 자기 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남자들한테는 일이 목숨이거든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바람직한 그 2년이고 3년이고 아드님이 갔다가 다시 와서 원상복귀가 되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독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여자 공무원은 정년 퇴직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정말 뭐 50 먹은 자식 놈들이 결정한 거니까 뭐 자기들이 더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옳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애들이 워낙에 뭐 지들이 한다 하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렇죠. 또 그리고 아들보다도요 아들도 참 고집스럽지만 며느리가 참 한 성깔 합니다. 네. 그래요. 아들이고 며느리고요 자식들은 어찌됐든 잘 살아갈 겁니다. 엄마는 건강 잘 챙기시고 사세요. 아셨죠? 네.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예, 같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보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게 왔어요. 저 모르게 이제 그냥 친구한테 간다고 이러고 왔는데. 저는 지금 몸이 뭐 이렇게 할 그런 처지가 안 돼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청소기나 이렇게 그렇게 돌리려 해도 못하게 해요. 좀 착해요, 사람이.